꼼장어를 수입해서. 아, 꼼장어를요? 아, 그럼 지금도 하고 계시는 거예요? 아니, 지금은 좀. 아, 그럼. 원산지를 바꿔가지고 이렇게 수입되는 경우들도 종종 있더라고요, 보니까. 어, 글쎄요. 제가 일본에 있을 때 보니까 모든 물건이 동경으로 다 직계를 해요. 네네네네. 거기서 이렇게 다 지역별로 이렇게 분산되는 걸 알고 있는데. 들어올 때 그냥 뭐 우리가 무슨 현 어디 거기 수입이 아니고 그냥 일본산 이런 식으로 들어오니까 결론적으로 이게 후쿠시마산인지 뭐 예를 들어 오사카산인지 그건 아무도 모르죠. 아, 일본에서 이제 굳이 그거를 뭐 이렇게 뭐 수입하시는 분들한테 그렇게까지 얘기를 안 해주신다는 그렇죠. 얘기예요. 우리가 이제 보도에 접하기는 어쨌든 간에 8개 현의 어떤 수산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우리나라에서 철저하게 이제 수입을 안 한다고 하는데 그게 사실은 약간은 좀 배가 아 미수적인 그런 구석이 좀 없지 않아 있군요. 일본 수산물 이렇게 유통하면서 이제 가장 큰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하세요? 아무래도 제일 큰 문제가 이제 검역 부분이고. 검역? 예. 1차적으로 기본적으로 들어오면은 이 세관에서 세관 검역관들이 나와요. 하루차 관이 10개가 있으면은 네. 그냥 임의적으로 찍어버려요. 5번, 4번, 3번, 7번. 이런 식으로 자기들이 한 가지 물건을 받아 빼가요. 그렇게 해가지고 검역을 하는데, 쉽게 말하면 올라가서 자기 눈으로 다 확인해가지고, 아하. 직접 채, 뜰채 가지고 퍼서 담아가야 되는데, 저한 직원분들은 바쁘시다 보니까, 그냥 임의적으로 통 몇 번 지정해가지고 받아가는 경우가 많아요. 그래서 이게 약간 또 편법을 또 쓰시더라고요. 아, 어떻게? 그 망가지고. 곰장을 있는 많이 있어요. 네. 빠지는. 열 칸에다가 다 이렇게 물려, 조금 샘플 넣은 거예요. 물려 안에 연출 하면서 이렇게 샘플 따라놓은 걸 싹 꺼잡아가지고 몇 번 봤어요. 근데 이 중간에 사실은 물건을 빼돌려도 사실은 이게 뭐 조금, 알 수가 없는 거예요. 네, 그렇죠. 저기 좀 보니까. 네네네. 부두에 정박한 상태에서 검사할 때는 손을 못 대잖아요. 그렇죠, 그렇죠. 그런 눈들이 많아요. 일단 이 차를 어떻게 뺍니다라고 신고하고 나면은 돌아간 데서는 이 물건에 대해서는. 아하. 뭐 예를 들어, 정량 뭐 3톤을 싣고 왔는데. 그러니까 들어올 때는 3톤은 들어와야 되는데. 들어와야 되는데, 신고를. 아. 뭐 신고를 뭐 1톤 500했다든지 1톤 200 했으면은. 나머지 부분을 그 안에서 작업을 빼버려요. 아하. 표면적으로는 이게 뭐 이제 약간 손실이 많이 생겼다. 그렇죠. 그러니까 고기들이 뭐 많이 상했다. 이래가지고 이제. 아, 빼게 되는 그런 식이군요. 아. 어쨌든 수입할 때 허가받은 그 톤하고, 톤수하고, 보수창고에 들어오는 톤수하고, 그게 꼭 이렇게 일치되지는. 아, 그래요.